HD 현대중공업 신영호 위함 충남함 수출효자 함정기대 해군 최신의 3600톤급 호위함 충남함 FFC 828 진수식 거행 4월 10일 울산 HD 현대중공업에서 울산급 배치 31번함 충남함 진수식 거행 최첨단의 국내개발 복합센서 마스트 ISM 최초 탑재 국내개발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MFR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장착 강화된 대공대 잠능력으로 우리 관할 해역 수호의 주력함으로 활약기대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4월 10일 오후 울산 HD 현대중공업에서 울산급 배치 31번함인 충남함 진수식을 거행했다. 충남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구형 호위함 FF 프리겉과 초계함 PCC 퍼트롤 캄백코벳을 대체하는 울산급 배치 3의 첫 번째 함정이다. 충남함 함정 번호 FFG 828 영문명 ROKSCHUNG NAM 배치 동일 함영의 진화적 성능 향상 단계 국내에서 설계하고 건조 중인 충남함은 지난 2020년 3월 HD 현대중공업과 건조 계약 체결 이후 2021년 착공식과 2022년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거행했다. 착공식은 함정 건조의 첫 공정으로 선체에 쓰이는 철판을 절단하는 행사이며 기공식은 함정의 첫 번째 블럭을 건조선대에 거치하는 행사이다. 이날 진수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주빈으로 이종호 해군참모총장과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해군과 방위사업청 한영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HD 현대중공업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사업경과 보고, 한명선포, 기념사, 축사, 진수 및 안전항해, 기원회식 순서로 진행됐다. 함정 진수는 해군 관습에 따라 주빈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부인 재미영 여사가 함정에 연결된 진수줄을 절단했다. 부인은 태어난 아기의 탯줄을 끈듯 새로 건조한 함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다. 이어 주빈 내외 충남함장 등이 가위로 오색 테이프를 절단해 샴페인을 선체에 깨뜨리는 안전항해 기원회식을 진행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우수한 성능을 지닌 충남함은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본보기이자 해양강군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해군은 최신의 전투함인 충남함이 해역함대의 주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훈련을 강화하고 대적 필승의 정신전력을 극대화해 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군의 첫 3600톤급 호위함인 충남함은 길이 129m, 폭 14.8m, 높이 38.9m이며 5인치 함포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장거리대자머리 등을 주요 무장으로 장착하고 있다. 충남함은 함정의 두뇌라 할 수 있는 전투체계를 비롯해 주요 탐지장비와 무장이 모두 국산 장비로 대한민국의 우수한 방산 능력이 집약된 함정이다. 특히 충남함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MFR 멀티펑크셔널 페이즈드 어레이 레이더를 처음으로 장착했다. 충남함의 레이더는 이지스 레이더와 같이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로 전방위 대공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 및 다수의 대공 표적에 대해 동시 대응이 가능하다. 기존 배치 1 인천급과 배치 2 대구급 호위함은 회전형 탐지 레이더와 추적 레이더를 별도로 운용한다. 또한 충남함의 마스트는 첨단 과학기술을 집약한 복합센서 마스트 ISM 인터그레이터드 센서 매스트 방식을 적용했다. 복합 센서 마스트에는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를 포함하고 있으며 스텔스형 설계를 적용했다. 충남함의 추진체계는 배치 2 대구급과 동일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 방식을 적용해 수중 방사소음을 최소화하고 국내 기술로 개발한 선체 고정형 소나와 예인형 선배열 소나 TASS를 운용함으로써 우수한 대잠전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해군은 특별광역시와 도의 지명을 호위함 함명으로 사용해온 함명 재정 기준을 바탕으로 2022년 11월 함명 재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울산급 배치 31번함의 함명을 충남함으로 제정했다. 울산급 배치 11번함 인천함, 울산급 배치 21번함 대구함. 충남함의 함명을 처음 사용한 함정은 미 해군으로부터 1963년에 인수한 DE-821함 호위 구축함으로 1964년 우리 관할 해역에 진입한 구소련 잠수함을 퇴거하는 등 활약을 펼쳤다. 두 번째로 충남함의 이름을 이어받은 함정은
국산 기술로 건조한 FF953함 호위함이다. 두 번째 충남함은 1992년 최초로 세계 1주 순항훈련을 완수하였고 해양수호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 후 2017년 퇴역했다. 방극철고위 공무원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은 충남함은 국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한 최신의 호위함으로 향후 국내 개발 한국형 이지스 체계를 탑재하게 될 차기 구축함 확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국내 함정 건조 능력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방산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경진 중령 충남함 함장은 승조원 총원은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충남함의 일원임에 자긍심을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결전태세를 확립할 것이라며 적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대한민국 해양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충남함은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2024년 12월 말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작전 배치될 예정이다.